커머. 에이, 지원이 뒤에 3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뭐라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봤어요. 오케이, 뭘할수 있는지 아닌지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에 춤출 수 있는지 궁금하냐? Can you dance? Can you dance 한번 써볼까요? DAN CE. 오케이, 그렇죠. Can you dance?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묻지 않는 말쓸 거예요. 묻지 않는 말은? You can dance?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you can dance. 에이? You can dance? 왜 묻는 느낌으로 해? You can dance. You can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오케이. 그래서 you can dance는 뜻이? 없어요. You can dance의 뜻은? 너는 이것도 묻는 말이야? 아, 무엇 무엇 할 수 있다. You can dance의 뜻이 뭐냐고 그래. You can dance. 너는 춤을 출 수 있다. 너는 춤출 수 있다. 선생님은 춤출 줄 아세요? 예, 춤출 수 있죠. 오케이,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가 다 주고. 그러면 You can dance는 누가다네요. 누가? 네가 다 춤출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뭐뭐? M, 아, 비동사 사용, 양념시 사용, 비동사 사용, 하다시 사용, 양념시 사용. 하다시면? M is all. 어, 하다시가 M, 그럼 비동사는? 더즈? P동사가 M is all. P동사 M is all. 하다 쉬면 Do does. Do 또는 Does. Does가 숨어 있는 경우. 양념씨는 능력의 양념이 있죠? Where? 네? 아, 뭐? Can. Can. Can의 뜻이 뭐길래? 뭐지? 뭐가 할 수 있다. 오케이, 미래의 양념도 있죠. 미래. Where? Where? Where는 어디에인데요? 이거 갑자기 왜 누가다 하다가 왜 여섯 가지 질문을 왜 하냐? No. 미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다,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까먹었어, 시간 됐는데. 아, where? Where? 그 다음에 의무를 표현하는 양념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뭐죠? 임무, 미션. 임무가 아니고 의무인데요? 정답 왜요? 아. 뭐 자꾸 왜요야? 왜요?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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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말고도 may 같은 것도 있고. 중에서 지금은 요게 사용됐죠. 몰라요. 자, 근데 양념치는 양념은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양념을 뿌릴 때는 규칙이 몇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었더라? 양념치 뒤에는 하다시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시도 아니고 다 뭐뭐 다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다시일 수도 있고 비동사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 네. 됐습니까? 비동사의 뜻 두 가지 이다 있다 이다 또는 있다 비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칙인데 이 녀석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된다? 원래 모습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됐습니까? 하다시는 이 둘 중에 뭐가 원래 모습이야? 둘 다 원래 모습이야. 이게 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고요. 더즈가 들어가면 하다시 끝에 S가 붙게 되니까 S가 붙어있는 건 원래 모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얘들은 원래 모습이 뭐야? B동, B. 그래서 B가 원래 모습이죠. 그럼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양념시에 대충 뭐뭐뭐 B라고 해야 돼요? 너는 행복하다 하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간다 하고 너는 갈 것이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간다 하고 그는 갈 것이다. 이 여섯 가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너는 간다. You go. 그렇지. You go.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네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ou go는? You 비동사. 아, 하다시. 하다시 두죠. 하다시라고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생김새를 보고 원래 모습 때리면 아, 두가 숨어 있구나. 아, 그때 얘를 가지고 너는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이 표현에다가 어떤 느낌의 양념을 뿌렸어요? 능력이에요? 미래예요? 의무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일 갈 것이다 이런 말 괜찮은가요? 아니요? 아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양념을 뿌린 거예요? 미래의 양념을 뿌린 거죠. 미래의 양념이 뭐였죠? Where?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You will go.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고 아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였는데 뭐로 바뀌었다? 양념시 will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번엔 그는 간다 라는 표현은 He goes 해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아 비동사다. 하다시 does. 오케이.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누가 다 해서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누가 다 중에서 하다시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를 써야 되는데 네.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he나 she나 it이면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does. 하다시 does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e go가 아닙니다. he go. he goes. 그러면 그는 갈 것이다 하면 그는 간다라는 표현에다가 양념을 뿌렸죠? 네. 능력의 양념을 뿌린 거야? 미래의 양념을 미래. 뿌린 거야? 의무의 양념 뿌린 거야? 미래 양념 뿌렸죠? 네. 미래 양념이 뭐예요? Where? Will이죠. 그럼 그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He will go라고요. 아! 왜지? 내가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양념시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원래 모습이라고 그랬고 하다시는 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다? 두 또는 더즈. 에? 두가 선생님 설명할 때 뭐 듣습니까?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라고 그랬고 비동사 am, is, are의 원래 모습은? be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간다. He will go. 나,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는 간다. He will go. 그는 간다. 아, he goes.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간다. He goes. He goes. He goes. He go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붙였는데? He goes. Okay.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Okay. He will goes 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이거 해볼까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Happy.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너는 행복할 것이다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에다가 양념 뿌리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무슨 양념 뿌렸어요? Will 뿌렸죠. 그래서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were happy? 아!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You will be happy. You will be happy. You will be happy. 오케이. 얘는 도대체 왜 나타난 거야? 몰라요. 자, happy의 뜻이 뭐예요? Happy. 행복한.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또 얘기했죠.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다. 다가 와야 된다고요. 그걸 하다시를 쓰든 비동사를 쓰든 간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happy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보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준다 그러고 어떤을 네.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이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you are happy라고 해야지 you be happy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다가 양념을 뿌려놨더니 R가 원래 모습이 뭐로 바뀐다? B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 쓰는 방법 먼저 양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능력 양념 can 미래 양념 will 의무의 양념 should 그 다음에 메인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걸 이 뜻일 땐 추측의 양념이라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추측하는 거죠.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의 허락의 양념이 되기도 합니다. 뭐뭐 해도 돼. 메인은 추측과 허락의 양념입니다. 추측과 허락.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이런 뜻이 와야 되는데 이 뜻을 쓰는 방법은 뭐가 있다? 비 또는 두가 들어있는 모습에 바다씨를 쓰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너는 춤출 수 있다는 뭐였어요? 너는 춤출 수 있다. You can dance. 그러면 댄스의 뜻이 뭐예요? 댄스요. 댄스의 뜻은 댄스예요? 아, 춤. 아, 춤이에요? 어. 간다? 춤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 어떤 사람, 춤 사람이래요? 아니요. 무엇을 할 수 있니? 춤을 출 수 있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무슨 시라 했어요? 사, 어떤 시? 허, 네 이름 뭐야? 김지환이요. 아, 이름 시. 이름 시라고 했죠.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아, 그러면 댄스가 지금 춤이란 뜻이겠어요? 네.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시인데? 캔.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비동사. 아, 비동사 와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다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뭐뭐 한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댄스의 뜻이 춤이에요? 아, 춤을 출 수 있다. 아, 춤 출 수 있다예요? 아니요. 춘다. 춘다는 도대체 뭐예요? 너 단어 안 했니? 뒤에서 댄스의 뜻이 춤이라고만 나와 있디? 네. 진짜로? 너 춤추다 나와 있으면 어떡할래? 맞아, 딱 보고 맞을게요. 진짜로? 어, 알았어. 확인할게요. 좀 이따가 할 거야. 한꺼번에. 여기선 댄스는 춤이에요? 춤추다예요? 춤추다. 네, 그래야지 무슨 시가 돼야지 어디에 올 자격이 돼? 하다시. 돼야지 어디에 올 자격이 돼? 첸. 양념시 뒤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거죠. 자격증을 딴 거죠. 해피는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을 못 땄어요. 비 해피가 돼야지 자격증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누가 다 줘. 여기만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can. 여기만 읽어보세요. Can you?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Can you? 그래서 너는 춤출 수 있다를, 너는 춤출 수 있니? 라고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만약에 너는 춤을 출 수 없다 하고 싶으면 You can't dance. 그렇죠. You can't dance 하면 되고 ca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Can not. 그렇죠. Can not의 줄임말이죠. 자, 우리가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왜 구분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구분합니다. 네?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No. 안
아니라는 말 안 했는데요. 행복하지 않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만 하면 되는데요.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n't. 그렇지. Aren't happy.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자, 지금 이 세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뭐일 때야? 비동사일 때죠. 그 다음, 너는 달린다. 너는 달린다. You run. You run. 너는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그렇지. You don't run. 너는 달리니? 너는 달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아, 양념시. 미래 양념이 있네. 아니요? 능력의 양념이 있네. 아, 하다시요.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하다시 더즈. 아, 여기 런즈라고 이렇게 돼 있는 끝에 하다시에 S가 붙어 있나 봐요. 아니요. 이게 he, she, it인가 봐요. 하다시 두니까 원래 모습대로 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달리지 않는다도 뭡니까? You doesn't run이냐? 아니요. 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넌 달리니? Run you? Do you run? Do you run? Do you run? 이번엔 이 세 세트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야, 이건 하다시. 내가 하다시라고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하다시 두. 예. 그는 달린다. She runs. 그는 달리지 않는다. He doesn't run. He doesn't run. 그는 달리니? 더즈 히 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번엔? 더 하다시 더즈. 니까 doesn't run 하고 does he 해서 묻는 말 하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He can run. 아, 양념씨 뒤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 거 run의 원래 모습은 runs였나 봐요. 아니요. 맞다.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그는 달릴 수가 없다. He can't run. 그는 달릴 수 있니? Do... 넌 춤출 수 있니? You can dance?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그는 달릴 수 있니? 그는 달릴 수 있니? Can he run? 너는 달릴 수 있다. Yes. 너는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너는 달릴 수 없다. You can't run. 너는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그는 달릴 수가 없다. He can't run. 그는 달릴 수 있니? Can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쭉 보여주는 거 요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줄의 공통점은 묻는 말. 아, 이게 묻는 말이에요? 아니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두 번째 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공통점은? 낫이 들어가요. 낫이 들어가고. 세 번째 줄의 공통점은? 웃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공통점은? 해피가 들어가요. 또? 유가 들어가요. 또? 얼이 들어가요. 요렇게 공통점은? 런이 들어가요. 요렇게 공통점은? 희가 들어가요. 요렇게 공통점은? 런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떤 시? 아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시? 비동사요. 이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더 두요. 얘는 하다시 더 두요. 얘는 둘 다 그러면 하다시. 얘는 그래서 you are, you aren't, are you? Are you? He is happy. He is happy. He isn't happy. He isn't happy. Is he happy? Is he happy?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They aren't happy. They aren't happy. Are they happy? Are they happy? 그래서 be 동사일 때 누가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는 표현, 누가 뭐뭐 하니라고 묻는 표현. 그 다음에 하다시일 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 라고 묻는 표현. 하다시 더즈일 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 라고 묻는 표현. 네. 양념시일 때 누가 뭐뭐 할 수 있다, 누가 뭐뭐 할 수 없다, 누가 뭐뭐 할 수 있니? 하는 표현. 이때 각각 규칙이 뭔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Can you dance?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또 해놨습니다. Can you dance? 답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그래서 Yes, I can.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있죠? Dance. 오케이, dance의 뜻이 뭐니까? 그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아 하다시. 하다시면 양념시 뒤에 올 자격증 땄어? 못 땄어? 땄어요. 땄죠. 됐습니까? 그래 난 춤출 수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너 스키 탈 수 있니? Are you? 아 can you? Can you ski? 스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묻지 않는 표현은? You can dance ski. You can dance ski? Ski, 그냥 ski.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뭐 쓸 것 같다? You can ski. You can ski의 뜻은?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그렇죠. 너는 스키 탈 수 있다겠죠. 그럼 ski의 뜻은? 스키. 스키요. 아, 단어에 그렇게 나오디? 네. 진짜로? 스키의 뜻이 스키라고 나와? 단어를 공부 안 하셨나봐요. 아, 스키를, 스키를 타다? 스키의 뜻은 당연히 스키 타다겠죠. 너 스키 단어 확인해갖고 스키 타다란 뜻으로 나와있으면 어떡할래? 스키의 뜻은 스키가 아니고 스키 타다입니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나 시니까 무슨 시의 뒤에 올 자격이 돼요? 양념시 캔 뒤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스키를 탈 수 있다? You can dance ski. You can dance ski야? 아니, you can ski. 너는 스키를 탈 수가 없다. You can't ski. You can't ski. 너는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지금 방금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예,
양념치 캔일 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아닌 나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방법. Can you? 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Can you ski? 그랬더니 Yes, I can. 그렇죠. So, yes, I can. 뒤에 생략됐는데? Ski. 그래, 나는 스키 탈 수 있어. Yes, I can ski. 오케이, 스키의 뜻이 뭐라고요? 스키 타다. 스키 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you swim? Can you swim? Swim 한번 써볼까요? S Y 아, Y, W 맨날 W를 Y라 그러고 Y를 너무 생각해. I am?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는 묻지 않는 말 써야 되겠네요. 묻지 않는 느낌은? You can swim. Can swim.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You can't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오케이. 수영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 하다 시고. 하다 시니까 어디에 올 자격이 된다? can 뒤에. 양념 시 뒤에 올 자격이 된다. 넌 수영 못한다. You can't swim.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해줘야 되겠죠. No. 또는 yes. No. 저 못 추네. 못 수영 못하네요. No, I can't.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 Dance. 아, dance라. 넌 추 수영할 수 있니? 아니, 나 춤 못 춰. 수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추가 질문. 네. 너 스케이트 탈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skate? 스케이트 한번 써볼까요? S-K-A-T-E. 그렇죠. 스케이트의 뜻은? 스케이트 타다. 너는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Sing 한번 써볼까요? S-I-N-G? Sing의 뜻은? 노래 부르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오늘은 Can you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어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능력 묻고 답하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스키 시험 잘 치세요. 네. 잘 칠 것 같네요.